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제 그동안 쭉 함께 묵상해왔던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또 이들을 통해 부활의 증인이 누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9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만난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 네 차례 정도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일곱 귀신에서 자유를 얻은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참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일곱 귀신에 의해서 귀신의 지배를 받았던 참 자유를 갖지 못했던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든 그런 여인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일곱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일곱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추측해 본다면 예수님을 만나 일곱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이 여인은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있었고 또 부활하셔서 무덤에 갇혀 있을 때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만나 주신 겁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는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었던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증인으로서 사실은 여인들이 굉장히 무시되던 시대였거든요. 이때가 그런데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분이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고 또 특별히 과거에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 놀랍게 연약하고 소외되어지고 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12절에 나오는데 시골에 내려가고 있을 때 주님이 정가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한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고 그들과 어떻게 주님이 대화를 나눴는지도 나타나고 또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못 알아봤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 식사를 하려고 주님이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럴 때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 중국에서 선교사로 돌아왔을 때 제가 아무튼 저 뒷자리였어요. 그 성령 집회 할 때였는데 저 뒷자리에 앉았을 때 그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한 사모함을 제가 갖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군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좀 여러분 마음이 좀 차가운 것 같아요. 그건 저의 잘못일 수도 있죠. 그런 소망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줘서 이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함께는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알아보게 됐죠. 눈이 밝아져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혹시 못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도 내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못 보는 건 아닌가?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만났던 이 제자를 통해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명의 제자가 나와요. 가룟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왜 야단을 맞았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많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이 두 제자나 또 여인이나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꾸짖었다는 거죠. 열한 제자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 거를 뭐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귀신이 사로잡아 자기 아들을 괴롭힐 때 그 아들을 고치고 싶은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때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무 실망되어서 그러겠죠. 제자들이 애썼는데도 못 고치니까. 근데 주님이 왔는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느냐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 나는 장면인데 선생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게 믿음을 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너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주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열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꾸지람을 받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이 증언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우리들이 믿음을 가져서 나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 온 세상,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은 뭐냐면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 차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어느 일정한 지역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이 이제 이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기준이라는 거는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 선을 그으신 거예요. 선 이쪽과 저편이 나눠지는 그 선 기준을 정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마다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주님이 기준을 정해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 기준은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벼슬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착해도 안 돼요. 어여뻐도 안 돼요. 어린이 노래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3절까지, 3절로 바로 가기 위해서 2절 빼고, 맘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뭐로 간다고요? 후렴이 뭐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게 됐어요. 주님이 기준을 정하셨어요.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잖아요. 진짜 복음. 힘도 아니고 또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리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착한 어떤 그런 선행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 어제 계속 제가 이번 주 나누지만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 고통까지도 감당하시는 그 사랑, 은혜.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길, 이 복음, 이거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이유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결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골고다로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지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짐 밖으로, 영문 밖으로 골고다로 나아갑시다 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마치면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낙심됩니까?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계신 그 골고다를 향해서 영문 밖으로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치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열한 제자처럼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열한 제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된 것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하나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것도 문제 삼지 않고 그리고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의 뜨거움을 주고 함께하며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과거로 내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소외됨으로, 연약함으로, 지금의 부족함으로 나의 미래를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며 발견하며 마음의 뜨거움을 갖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문 밖으로 주님 계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주님,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이 기준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온누리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다툼과 분열을 그치고 하나님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과 우리의 자녀 가정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셨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탐욕과 다툼과 분열, 거짓, 살인, 마약, 우상 숭배, 하나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리고 음란하며 그리고 하나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악함이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 주님 기뻐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를 믿고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명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루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주의 십자가 치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한우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주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